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탁월한 이야기꾼으로 소설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아사다 지로의 츠노 하즈의 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츠노 하즈에서 지연이 아사다 지로 1. 누쿠이 교이치의 송별회가 열린 것은 7월도 중반을 넘어선 무더운 저녁나절이었다. 송별회가 의외로 상황이었던 것은 본사 영업부장이라는 중책에서 류 대사인으로 지점장으로 발령받은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때이른 발령이었던 점, 급진적이라 할 만큼 참담한 좌천에 대한 동정, 그리고 같은 프로젝트 팀에서 일하다가 그가 모든 책임을 떠맡고 물려놔준 덕분에 살아남은 부하 직원들이 땀을 흘려가며 사람들을 불려 모은 때문이었다. 48, 이른바 단카이 세대. 여기서 단카이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를 말합니다. 단카이 세대 말년인 누쿠이 교이치에게 라이벌이라면 줄을 세울 수 있을 만큼 많았다. 상사맨으로서 이 시점에 해외 벽지로 내몰렸다면 출세길은 끊긴 거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커피와 콩 매매에 주력하는 리우 데자이네로 지점은 이른바 전문직이어서 역대 지점장들이 모두 그곳 임지에 뼈를 묻은 악명 높은 곳이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개최된 이 송별회를 두고 말하기 좋아하는 젊은 사원들이 누쿠이 부장님 장례식이라고 명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대. 그 중에는 도쿄대학 출신으로 출세 가도를 일직선으로 달리던 그의 좌절을 내심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대. 송별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고 두툼한 선별금을 아낌없이 바친 것도 속내를 따져보면 관계 청산금, 그를 털어낸다는 의미가 들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2시간의 뷔페 파티가 끝나자마자 참석자들은 마치 썰물에 바닷물 빠지듯 돌아가 버리고 로비에 남은 것은 누쿠이와 그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준 덕분에 좌천을 면한 3명의 직속 부하들 뿐이었다. 프로젝트 팀의 해산으로부터 반년. 그 사이 누쿠이 교이치는 10년은 늙어버려 식품 수입의 주도 세력으로 상사맨의 왕도를 걷던 엘리트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약간 살이 오른 몸은 중년의 나태함으로 보이고 성긴 머리빨은 궁상맞은 데다 도수 높은 안경에는 기름이 배어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누쿠이는 이대로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미안한 마음에 풀이 죽어 있는 3명의 부하들을 위로도 해줘야 했다. 게다가 살림을 완전히 정리해버려 썰렁한 맨션에서 아이도 없는 아내가 혼자 달랑 앉아있을 모습을 떠올리면 아무래도 맨송맨송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어때요, 부장님? 오랜만에 골든가에 한번 가보시는 게. 3년 후배 되는 오타가 바람을 잡았다. 젊은 시절에는 그와 어지간히 골든가를 들락거렸었다. 상사맨으로 해가 묵을수록 고급 클럽이나 요정에서의 접대가 늘어나고 장래의 희망을 서로 나누던 싸구려 술집에는 자연히 발길이 뜸해져서 골든가라는 이름을 듣는 것도 퍽 오래간만이었다. 골든가? 아, 츠노하즈의 골든가 말인가? 그렇죠. 츠노하즈. 그리운 마음은 간절한데, 이제는 서먹서먹한 옛 이름이네요. 로비를 걸어나가며 젊은 부하 직원이 물었다. 츠노하즈라니, 그게 뭐지요? 가게 이름입니까? 아니야, 아니야. 지금 가부키거리 일대를 옛날에는 츠노하즈라고 불렀지. 츠노하즈의 골든가라는 명칭은 그냥 만들어낸 말이야. 그렇지, 오타? 그렇지요.
라고 오타 차장은 불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타가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한 속뜻을 누구이는 알고 있었다. 삼숙사가 100명을 넘었으니 그 사람들이 곱게 집에 돌아갔을 리는 없고 저마다 각자의 단골 술집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누구의 이야기를 안주삼아 신나게 떠들고 있을 그런 술집에서 그들과 다시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호텔 현관에서 누쿠이는 신도심의 밤하늘을 뚫고 우뚝 솟은 본사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사업본창과 함께 협소해진 오테마치의 사옥을 떠나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 10년 전이었다. 아마 두 번 다시 돌아올 일이 없을 초고층 성채를 올려다보며 누쿠이 교이치는 늙은이 냄새가 물씬 풍기는 한숨을 내쉬었다. 습기를 담뿍 품은 열기가 썩은 해초처럼 몸을 휘감는 밤이었다. 골든가의 술집을 나선 순간 여름 거리의 시큼한 냄새에 가슴이 울렁하면서 구토가 치밀었다. 누쿠이는 보도의 가로수 옆에 쭈그리고 앉아 토했다. 드문 일이었다. 역시 자기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던 모양이라고 누쿠이는 생각했다. 2차로 들른 낯선 술집에서도 결국 하지 못했던 말을 누쿠이는 도사물과 함께 토해냈다. 자네들 회사 안에서 두 번 다시 내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등을 두드리던 오타의 손이 멎었다. 셀러리맨이라는 건 말이야. 남 하는 대로 그럭저럭 박자를 맞춰가면 되는 거야. 잘난 척하고 북치고 장구치다 헛손질해서 남들 눈밖에 나는 일만 없으면 그걸로 반점수 따는 거라고. 리우 지점장 따위로 떠난 위인은 싹 잊어. 무슨 일이 있어도 입에 올리지 말라고. 알겠어? 자네들이 그 약속을 안 했으면 내가 발 뻗고 잠을 못 자. 부하들을 뒤에 남겨두고 누쿠이는 보도를 걷기 시작했다. 자, 그럼 잘들 가. 내일 배웅은 생략하세. 마누라하고 단둘이 신혼여행 가는 기분으로 떠날 테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세 사람은 더 이상 그의 뒤를 쫓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걸로 자신이 할 일은 다 마쳤다고 누쿠이는 취한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이제까지 20, 30년 동안 자신의 삶이 너무 순조롭게 풀려왔던 것뿐이었다. 영광이 있었으므로 좌절도 느끼는 것이었다. 미천하게 자란 자신이 도쿄 대학을 나오고 인류 대기업 상사에 들어가 반평생 동안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한동안 이런저런 생각에 빠서 걷다가 누쿠이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갈게. 당신 저녁은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됐어. 잔뜩 취했어. 당신 밥은? 아까 배달시켜 먹었어요. 초밥집이라면 아직 문 안 닫았을 텐데 당신이 초밥을 좋아하지 않으니. 초밥은 글쎄 좀 그렇군. 편의점에서 뭘 좀 사다 놓을게요. 내일 아침 준비도 할 겸. 어릴 적부터 같이 지낸 아내와는 싸움이란 것을 해본 일이 없었다. 오누이처럼 자란 세종 형제라서 서로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았다. 이번 일에도 아내는 그저 잠깐 놀랐을 뿐 부부싸움이라 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차라리 아내가 몇 마디 불평이라도 해주었으면 속이 후련했을지도 몰랐다. 밤이 깊은 시간인데도 가부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물결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바람 한 점 없는 화려한 밤거리를 열대어처럼 무리지어 걷고 있었다. 쥐한 눈동자에 네온 불빛이 부셨다. 습기에 젖은 안경 속으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눈물에 번지려는 것을 발에 꾹 힘을 넣어버리고 섰을 때였다. 야스쿠니 그리 건너편에
그의 눈길을 붙잡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려다 자동차 클랙션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피하며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버지, 아버지. 하얀 파나마 모자, 소매 넓은 셔츠에 마 양복을 걸쳐 입고 셔터 내린 상점 앞에 서 있는 중년의 사내. 분명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둘레둘레 주위를 돌아보며 오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아버지, 여기에요. 여기라니까요. 그의 부르짖음이 거리의 번잡 속에 파묻혀 사라졌다. 아버지는 그를 찾고 있었다. 아버지 하고 다시 한번 크게 불렀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신호가 바뀌었다. 눕고 있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건널목을 뛰다시피 건넜다. 가로등 꺼진 가부키 거리의 버섯 정류장. 아버지는 분명히 그 근처에 있었다. 지금 여기에서 중년 아저씨 한 분 못 봤소? 가드레일에 걸터앉은 젊은이들을 향해 눕고 있는 물었다. 닭벼슬처럼 고추 세운 머리를 가혹거려 귀에 단 귀걸이를 흔들며 젊은이들은 실실 웃기만 할 뿐이었다. 서로 길이 엇갈렸소. 파나마 모자에 하얀 양복 입은 사람이요. 나를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못 봤소? 그런 사람 못 봤는데요. 그치? 젊은 아이들은 사디사게 대답했다. 이 동네에선 중년 아저씨는 구경하기 힘들어요. 혹시 홈리스라면 저기 저쪽에 아주 많지만요. 그치만 거기도 하얀 양복 입은 아저씨는 없을 텐데. 젊은 아이들은 내려진 셔터 앞에 뒹구는 불황자들을 가리키며 웃고 이 시간 이 거리에선 보기 드문 중년의 누쿠이를 돌아보며 다시 킬킬거렸다. 홈리스, 누쿠이는 등이 서늘했다. 아버지가 그런 생활에까지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자주 했었다. 니시구치의 지하 통로에 홈리스들이 대거 자리 잡기 시작했을 무렵 낡은 사진을 들고 일일이 수소문하고 돌아다닌 적도 있었다. 가부키 거리의 홈리스들은 행복한 계절의 혜택 속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누쿠이 이치로 씨 안 계십니까? 나카노구 출신 누쿠이 이치로 씨 안 계십니까? 시끄러. 저놈의 술주정뱅이. 종이 상자를 둘러쓰고 자던 홈리스의 욕설이 돌아왔다. 바로 조금 전 자신을 찾아 돌아다니던 아버지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상했다. 아버지는 헤어질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노인이 아니었다. 역시 취한 눈이 본 착각이었을까. 누쿠이는 멍하니 서서 거리를 살펴보았다. 한 그루씩 멀찌감치 띄엄띄엄 늘어선 추레한 은행나무 가로수. 버섯 정류장 이름이 츠노하즈에서 가부키 거리로 바뀐 것 말고는 이 근처의 풍경은 의외로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게 8살 되던 해 여름의 일이었으니까 벌써 40년 가까이 흘러간 옛일인 셈이다. 매번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르기는 하지만. 2. 교이치 초밥 사줄까? 츠노아저 버섯 정류장에 내려선 아버지는 파나마 모자의 차양을 올리고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 나가시마 선수가 내년에 자이언츠에 입단한다던데 진짜야? 글쎄, 아버진 그런 거 몰라.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교이치는 필사적으로 아버지와 나눌 이야기를 찾고 있었대. 아버지의 다른 한쪽 손에 들린 보스턴 백이 무슨 폭탄처럼 여겨져서 견딜 수가 없었대. 길을 건너자 아버지는 곤혹스럽게 짝이 없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안경을 벗어 땀을 닦았다. 무언가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카노에서 오는 버스 안에서 줄곧 생각해 온 말을 교이치는 입에 담았다. 저 아버지, 나 새어머니가 와도 괜찮아. 그 누나 진짜 예쁘니까 새어머니가 돼도 좋아. 어머니보다 젊고 예쁘고. 아버지, 그렇게 해. 그건 마음에 없는 말이었다. 아버지가 집에 몇 번 데려왔던 그 여자가 예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너구리 같은 눈에 입술이 삐뚤어만 여자였다. 여자는 교이치와 눈이 마주치면 번번이 쯧쯧 혀를 차며 얼굴을 휙 돌리곤 했다. 등에 지렁이가 기어갈 것 같은 거짓말을 억지로 입에 담는 순간 교이치는 눈을 꾹 감고 죽은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래? 근데 그 여자가 너를 별로 좋게 안 보니 그게 탈이지. 왜?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본래 애들을 안 좋아하는 거야. 아버지는 이따금 히가시구치 역의 석조 건물을 돌아보았다. 초밥 먹자. 너 배고프지? 배 안 고파. 초밥을 먹는 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의식인 듯한 마음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다. 먹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 아버지, 그 누나가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지? 아버지의 눈이 안경 속에서 한동안 둥그렇게 떠졌다가 곧바로 서글픈 빛으로 변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아, 아니, 그냥 그런가 싶어서 물어본 것뿐이야. 아버지의 마양복 어깨에 땀이 배어 있었다. 버스 정류장 앞의 초밥집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무엇이든 좋아하는 걸 먹으라고 말했다. 나무 의자에 앉아 초밥을 주문하는 방법을 교이치는 알지 못했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앉아있자 아버지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골라서 주문해 주었다. 항상 보던 아버지의 것이 아닌 어딘가 낯선 친절이었다. 마구 울면서 매달리면 아버지의 결심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어린 그에게도 자존심은 있었다. 마음속이 그렇게 헝클어져 있는데도 턱없이 입에 살살 녹아드는 초밥 맛이 너무 서글펐다. 교이치, 너 어떡하든 공부만은 잘해야 한다. 아버지는 맥주를 마시며 마침내 유언 비슷한 말을 입에 담았다. 아버지는 공부를 못했다. 요만할 때부터 돈벌이에 나섰지, 군대 불려갔지. 그러느라고 공부는 하고 싶어도 못했어. 그래서 이 나이 되도록 남들에게 무시당하며 바보 소리 들으며 사는 거다. 아버지는 바보 아니야. 사실은 자기 자식을 부릴 만큼 바보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말뜻을 알아들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바보야. 바보니까 회사도 망해 먹었지. 아버지는 원래 장사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다. 소심한 성격이니까 그저 샐러리맨이나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샐러리맨 하면 되잖아. 샐러리맨은 대학교를 나와야만 하는 거야. 일요일은 공일이고 토요일은 반공일이지. 거기다 월급 꼬박꼬박 나오지. 돈 때문에 고생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으냐. 라디오에서 철학 맞은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초밥은 손도 대지 않고 그저 맥주만 마셨다. 그리고 이제 막 생각난 걸 얘기한다는 듯이 아주 서투르게 무서운 말을 기어코 입에 담고 말았다. 교이치, 요도바시의 당숙댁에 가 있거라. 아버지는 볼일이 좀 있어. 여기 츠노하즈에서 버스 타고 두 정거장째다. 알지? 그곳은 신주쿠에서 그림을 지하는 아버지의 고종사촌 형 집이었다. 다모도 구미코도 좋아할 거다. 여름방학이니까.
아버지가 데리러 갈 때까지 그 애들하고 실컷 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교이치는 깜짝 놀라 씹는 것도 있고 꿀떡 삼킨 초밥을 겨우 넘겼다. 오늘 데리러 와? 아버지는 똑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글쎄, 일이 되어가는 걸 봐야지. 데리러 못 가면 거기서 자면 되잖냐. 괜찮아. 아버지가 나 데리러 못 오면 나 혼자 우리 집에 가 있을게. 집에서 기다릴 테니까 아버지는 집으로 오면 돼. 제발 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안 돼, 안 돼. 당숙댁에 그대로 있어. 아버지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버섯 토끈과 함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용돈을 교이치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버지와 함께 츠노와서 버섯 정류장에 선 교이치는 마음이 초조했다. 그러면 여기 정류장에서 기다릴게.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테니까 여기로 날 데리러 와.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오늘 돌아올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른다고 했잖아. 그래도 기다릴게. 마지막 버스까지 기다릴게. 그러니까 아버지 일 끝나는 대로 여기로 와. 아마도 교이치의 마음은 전해졌을 것이다. 아버지는 길바닥 위에 몸을 낮추고 앉아 교이치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누가 뭐래도 샐러리맨이 최고다. 교이치, 너는 공부 잘해서 꼭 큰 회사에 취직해야 한다. 어? 샐러리맨이 되면 자식을 버리지 않아도 되느냐고 교이치는 소리치고 싶었다. 아버지는 가버렸다. 교이치는 돌아올 리 없는 아버지를 츠노와즈 버스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렸다. 가로등의 하얀 불빛이 빨강 파랑의 네온불을 빨아들여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습한 여름밤이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차들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심코 손을 집어넣은 반바지 주머니에서 분필 한 조각을 찾아내 포도 위에 만화를 그려나갔다. 버섯 정류장 포도 주위에 조남 야마토의 장대한 군대가 출현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식당 조문에게 꾸중을 들었다. 가게 앞에 낙서하면 어떻게 해? 교이치가 변명 한마디 없이 그저 죄송하다고 빌자 조문은 의외로 부드럽게 이런 곳에서 뭘 하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다. 대답하면서 그 말의 쓸쓸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가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면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되니까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조문이 다시 나왔다. 로크빌리를 흥얼거리면서 교이치가 어지럽힌 포도를 솔로 깨끗이 씻어냈다. 이윽고 셔틀을 내리려던 조문은 어이가 없다는 눈빛으로 교이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가게에 들어가 시원한 사이다 한 병을 들고 나와 건네주었다. 수없이 버스가 지나갔다. 승객은 점차로 줄어들었다. 한 대 한 대 보낼 때마다 교이치의 마음도 점점 비어갔다. 빈 버스가 오면 마음도 황량하게 비었다. 마지막 버스가 왔다. 몇 안 되는 승객이 모두 내렸다. 마지막 버스입니다. 예, 막차야. 안 타니? 버스 문을 당기면서 안내양이 몸을 내밀고 물었다. 버스에 타기 전에 교이치는 다시 한번 츠노와즈 거리를 멀리까지 둘러보았다. 수많은 가게의 등불도 대부분 꺼져버린 길바닥에는 집 없는 고양이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고 있었다. 요도바시아의 당숙댁은 목재 목욕용품을 만드는 공방이었다. 당숙모가 버섯 정류장에 마중 나와 있었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두 시간이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숙모는 말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교이치,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구나.
당숙모는 그뿐 말없이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교이씨는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단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처럼 굴었다. 아주머니, 나가시마 선수가 내년에 자이언츠에 입단한다는데 진짜예요? 글쎄,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네.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여쭤보렴. 당숙모의 손이 교이치의 손을 꼭 쥐었다. 죽은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했다. 언덕길을 내려가자 작업장 앞에 평상을 내놓고 당숙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이 보였다. 육촌 동생인 다모와 구미코는 무릎을 맞대고 모기양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 교이치 오빠가 왔다. 잠옷차림의 구미코가 슬리퍼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교이치 오빠,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산다면서? 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당숙모가 엄한 소리로 나무랐다. 어?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교이치 오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어디로 가버리셔서 이제부터 구미코의 오빠가 된다고 말이야. 조그만 구미코가 허리를 감싸 안았을 때 교이치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처음으로 울었다. 3.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안 좋은 술을 마셨나 보아. 당신이 그러는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살풍경한 거실의 창가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구미코는 웃었다. 아내와 함께 맥주를 마시는 것도 퍽 오래간만이었다. 나이는 속일 수가 없었지만 신주쿠에서 나고 자란 구미코에게는 창 가득 펼쳐진 마츠노 풍경이 여전히 잘 어울렸다. 그럴까? 분명히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이야. 생각을 좀 해보세요. 파나마 모자에 마양복이라니. 그런 차림이 요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 그게 진짜 아버지였는지 어쩐지는 둘째치고 그런 차림의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분명히 보았다고. 착각이에요, 착각. 어째 마음이 짠하기는 하네요.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어떻게 살까요, 서방님? 둘러보니 활짝 열린 침실에는 침대도 없었다. 미안해요. 우리가 나가고 난 뒤에 곧바로 이사오고 싶다네요. 그래서 침대도 오늘 버렸어요. 오늘이 가구 버리는 날인데 놓치면 처리 못할 것 같았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중고 맨션이 부른 값에 팔린 건 행운이었다. 혹시 무슨 트집이나 잡히지 않을까. 아내는 적지 않이 새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모양이었다. 좀 아까운 걸 그냥 써도 괜찮을 텐데. 아이고, 교이치 씨. 구미코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그걸 받았을 사람 생각도 좀 하세요. 다른 가구라면 몰라도 침대는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군. 신혼 때 월부로 산 더블 베드였다.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20년간의 추억을 송두리째 버리는 것만 같아서였다. 친남매처럼 자란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인 사이가 될 수는 없었다. 구미코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 당숙이 농담 비슷하게 꺼낸 말이 어찌어찌 하는 사이에 실현되고 말았던 것이다. 오늘 부린 그 침대에서 두 사람은 서투르게 사랑의 행방을 더듬었고 시간을 들여 그 서투른 사랑을 키워왔다. 우리 침실은 아이들 방으로 쓸 거래요. 아내의 입에서 아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눕고 있는 가슴이 뜨끔했다. 아내를 어머니로 만들어주지 못했다. 그건 누가 뭐래도 구미코에게 저지른 자신의 죄였다. 이불은 어째서? 눕고 있는 화제를 바꾸었다. 그게 말이에요? 화 안 낼 거죠?
화안 내. 오빠가 오늘 텔레비전하고 응접세트를 가지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에 깜빡 이불까지 같이 넣어버렸지 뭐예요? 차가 떠나고 나서야 아차했지만 그땐 이미 늦었어요. 뭐 늙느라고 나도 점점 정신이 희미해서 가나 봐요. 두 사람은 어깨를 부딪히며 웃었대. 당신은 그렇다 치고 다모두 당신하고 똑같구만. 옛날 그대로야. 똑같고 말고가 어딨어요? 오빠 동생인데. 말을 하고 나서 구미코는 다시 그 말을 되담고 싶은 듯이 뭔가 변명을 하려다 무릎을 안고 고개를 숙였대. 미안해요 여보. 어? 뭐가? 나 말이 많아서 항상 생각 없는 소리를 해버려요. 당신 상처 입힐 말을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꾸미코의 세심한 마음 씀씀이는 어릴 적부터 느끼고 있었대. 다른 나라로 떠나갔어도 아내는 마음 속에서 항상 말을 골라가며 늙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자 누구이는 안쓰러워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었대. 아저씨는 어째서 나를 호적에 넣어주지 않았는지 몰라. 그건 당신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러셨을 테지요. 결국 안 돌아왔잖아. 내뱉듯이 그렇게 말한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처사에 눈물을 흘린 것은 버려진 그날 밤 단 한 번뿐이었다. 갑작스럽게 축축이 젖어드는 눈가를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누구이는 자신이 늙었다고 느꼈다. 구미코가 어깨를 감싸주었다. 어라? 좀 멜랑콜리가 되셨네. 그치만당신이진짜내오빠가되었다면우린부부가못되었을텐데요. 난아저씨를아버지라고부르고싶었어. 아주머니도어머니라고부르고싶었고다모야구미코야그렇게허물없이부르실때마다나는굴러들어온군식구라는생각이들곤했어. 당신이왜군식구예요?우리집대표였지?아버지도어머니도돌아가실때까지당신자랑만하고다니셨잖아요.누쿠이교이치는우리가족의자랑이었는걸요?도쿄대학합격자발표때에는온가족이총출동해서대학까지와주었대.그런수험생은교이치외에는단한사람도없었대.눈물을흘리며기뻐해주는가족들의표정을보며교이치는역시나는식객이라고삐뚤어진생각을했었대. 여보,이제와서새삼스럽기는하지만나를그냥구미코라고불러줘요.우리이제부터그렇게해요?부끄럽게마누라어릴때이름을어떻게막불러?어차피모르는사람들만있는곳에가는데어때요?여보,그렇게해요.구미코의그런착한마음씀씀이에대해자신은대체어떤보답을해준것일까?아내의마음씨는부모에게서물려받은것이었대.중학교때학적부주소가이전아버지주소로되어있는것이싫어서이참에성을갈았으면좋겠다고당숙에게부탁한일이있었대.양자로삼아달라고요구한것은아니었지만결국은같은얘기였대.난몰랐네.그런일이있었어요?그때아저씨가뭐라고그러셨는줄알아?글쎄요.그렇지.이녀석아그런거아무려면어떠냐?그러셨나?아니야.그때아저씨는작업장에서목욕통에칠을하고계셨거든.그런데그일을밀어놓고조그만나무판을하나가져오시더니내문패를따로만들어주시더라고.매직으로누쿠이교이치라고삐뚤빼뚤한글씨로써주셨어.그리고는날보고그러시되어떠냐이렇게해서대문에딱걸어두면누구누구종교할필요없겠지?하하그랬어요?그러고보니그문패에아직도걸려있어요.오빠는그런게달렸는지어쨌는지도모르는가봐.
지금까지 그대로 걸어놓고 있으니 모를 리가 있겠어? 못되는 거지. 다 모두 사람이 착해서 그걸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구미코는 생각이 난 듯이 핀을 풀고 머리를 내렸대. 그리고 그 머리를 가만히 남편의 어깨에 기대었대. 아내의 조용한 호흡은 창 가득 펼쳐진 마천루의 붉은 손등이 깜빡이는 것과 같은 속도였대. 그런데 아버지는 어째서 당신을 호적에 넣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하네요. 당신이 그렇게 해달라고 직접 부탁한 셈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말이 입속에서 대구르르 구르자 누구이는 다시 가슴이 메어왔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던 게지.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 나랑 부부가 되게 하려고 그러셨는지도 몰라요. 아,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겠군. 분명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랑 결혼시키면 확실하게 아들 겸 사위가 되잖아요. 아주 좋은 생각 아니에요? 게다가 말이에요. 구미코는 순간 입을 다물었대. 그러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누쿠이는 알고 있었대. 미안해요. 아니야. 미안하다고 할 사람은 나야.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쿠이는 생각했다. 지금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듯한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말이에요. 아버지는 당신과 나의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게 분명했다. 누쿠이는 용서를 빌며 기어코 소리 죽여 울었다. 나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 앞으로 이리저리 전근 다닐 테니까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그거 다 지어낸 핑계였어. 됐어요, 여보. 이제 그만. 아버지가 된다는 게 무서웠어. 이유는 그저 그뿐이었어. 매일매일 불러오는 구미코의 배가 무서워서, 진짜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여보, 그만해요, 제발. 아이를 지우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걸 몰랐어. 내가 당신을 망가뜨렸어. 미안해라고 누구이는 마치 소년처럼 열 번, 스무 번 반복했다. 그 말밖에는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떨리는 등을 쓰다듬어주는 아내의 손. 얼마나 선한 손길인가. 이제 됐어요, 여보.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초조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내게 그렇게 화낸 거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그때 딱 한 번뿐이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이제 울지 말아요. 그날 밤 누쿠이와 아내는 한 쌍의 새처럼 부둥켜 안고 잠들었대. 구미코의 입맞춤은 20년 전 첫날 밤처럼 딱딱하고 서툴렀대. 4. 스노하즈라는 지명이 없어져 버렸듯이 요도바시 주니소 같은 신주쿠 근방의 오래된 동네 이름은 이제 지도 위에서 찾을 수 없다. 기껏 조금 편리하자고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이름을 없애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담호는 잔을 채우며 말했대. 그렇지만 교이치 형, 따지고 보면 제가 태어나고 자란 토지를 우선 당장 손에 들어오는 게 있다고 냉큼 팔아치우는 영악한 자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니 관청에 대고 이건 잘했네 저건 잘못했네 이빨은 소리도 못하겠어. 어딘지 자조적으로 들리는 말이었다. 신주쿠 부도심과 근접한 이 지역은 자고 나면 땅값이 오르던 한창 때에는 한 평에 1억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이 매겨진 적도 있었다. 그 무렵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이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나무 손에 넘기고 만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 끝까지 팔지 않고 버티다가 앉아서 손해를 본 데다 이제는 거액의 재산세와 상속세까지 물게 된 다모의 사소적인 심사도 역시 무리는 아니다 싶었다. 일본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은 요도바시 본가에서 지내자고 부부의 의견이 일치했다. 구미코는 올케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을 나갔다. 다모와 술상을 마주하고 앉아보는 게 벌써 몇 년 만인지. 구미코가 결국 애를 못 가졌으니 형한테 미안한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 역시 피가 가까우면 좋지 않은 모양이야. 무슨 그런 소릴, 내가 너무 바빴던 거지 뭘. 어젯밤 아내와 잠자리에서 리우 데자네이루에 가 자리가 잡히면 양자를 들일 애를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했었대. 가는 비가 은은하게 뿌리는 오후의 조그만 정원으로 누크이는 시선을 던졌대. 낡은 나무판자 벽 바깥으로는 콘크리트 빌딩이 삥 둘러 들어차고 말았지만 이 집의 모습만은 기적처럼 그대로였대. 근데 형, 나가시마가 그새 환갑이라네? 믿어져? 뭐? 벌써 환갑이야? 이야,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우리도 그만큼 나이를 먹어가는 거겠지? 나가시마랑 똑같은 등번호를 달고 뛰던 너는 감회가 남다르겠구나. 낯술로 붉어진 다모의 웃는 얼굴이 눈부셨대. 초등학생 무렵 4번 타자였던 다모는 그 영광의 등번호를 벤치의 교이치에게 양보해 주었대.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신 3번을 등에 붙이며 나가시마와 같은 숫자라서 자기는 좋다고 했었대.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데? 그래? 섭섭하기 짝이 없어. 우리 셋이 다 거길 다녔는데. 나는 2학년 2학기부터. 교이치 형은 공부는 항상 맡아놓고 1등이었지. 재종 형제간인데 어째 나하고는 그렇게 다르냐고 다들 어이없어 했을 정도니까 말이야. 스트레스 좀 받았냐? 아, 그런 건 없었어. 난 일찌감치 두 손 들고 포기했으니까. 나이로는 교이치와 동갑이던 다모는 중학을 마치고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가업을 이어받았다. 교이치는 도립인문계 고교에 입학하였고 도쿄대학에 합격하여 학생기숙사에 들어갈 때까지 두 사람은 4소반짜리 다다미방의 2단 침대에서 10년을 함께 먹고 산 셈이었다. 손때에 전 그 방 장지문에 저절로 눈이 갔다. 4소반짜리 다다미 방 안쪽이 구미코의 방이었던 3소반, 그리고 이 6조의 거실,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협소한 집에 갑자기 아이 하나를 떠맞는 건 아무리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시절이었다고는 해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으리라. 이를테면 점잖지 못한 상상이지만 아직 30대 중반이었던 당숙과 당숙모는 그날로 부부 생활까지 그만두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마루 끝의 유리문을 열고 작업장을 둘러보았다. 예전에는 대패밥으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말끔히 정리되고 막 만든 듯한 나무 바가지가 쌓여있을 뿐이었다. 슈퍼에서 반품이 들어왔지 뭐야? 별 수 없이 작업장 앞에 내다 놓고 팔아볼까 하는 참인데. 하긴 요새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사러 오겠어? 플라스틱이 지천인데 무거운 삼나무 바가지 따위를. 서글픈 기색으로 자수하던 다모는 마침 얘기 꺼낼 기회를 찾았다는 듯이 머뭇머뭇 뒤를 이었대. 저 형한테 말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오늘까지 왔는데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들어줘. 어? 뭐야? 새삼스럽게? 다모는 술잔을 내려놓더니 정색을 하며 안점새를 고쳤대. 집을 팔려고 해.
옹이가 박인 두툼한 직인의 손을 무릎 위에 단성히 올려놓고 다모는 용서를 빌듯이 말을 이었다. 세금을 체납한 데다 장사는 이 꼴이지. 이러느니 시세 좋을 때 팔았으면 나았을걸. 결국 꼼짝달싹 못하게 됐지 뭐야. 차압 들어오고 경매에 붙여지는 것보다는 좀 싸게라도 팔까 싶어. 돈이라면 나한테 좀 있다. 우리 맨션 팔았잖냐? 아니야, 아니야. 다모는 손을 저었다. 형 마음은 고맙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돼. 급한 당좌를 우선 막아놓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지금 팔면 이것저것 전부 청산하고 멀찌감치 교회에 맨션 한 칸 정도는 살 수 있어. 은행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거래하던 재료상에서 나를 써주겠대. 이 나이에 월급쟁이 되는 것도 불안하기는 하지만 배운 기술이니까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겠지 뭐. 구미코도 알고 있냐? 잠깐 대답을 주저하다 다모는 맥주를 권했다. 말 안 했어. 그 애는 시집 갔으니 상관 있나? 뭔가 대꾸하려다 교이치는 말을 삼켰다. 투박한 말이긴 했지만 들린 소리는 아니었다. 형한테만은 양해를 구해야겠다 싶어서 나 아무래도 불효자지. 불효하기로 치자면 자신은 더하다고 교이치는 생각했다. 일의 노예가 되어 사느라 당숙과 당숙모의 은혜에 언제 한번 흡족하게 보답도 하지 못했다. 더구나 구미코를 자식도 못 갖는 불행한 여인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요즘 형 사정이 어떤지 구미코에게 들은 바도 있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형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 나까지 번거롭게 할 게 있나 싶어 말을 못 꺼냈어. 결국 형과 상의도 못하고 마음을 정해버리고 말았네. 빌딩이 울타리처럼 둘러싸고 있어 거실 안에는 햇빛이 들지 않았다. 작은 정원으로 내민 처마 끝에 그가 조그만 아이였을 때부터 걸려있던 풍경이 쓸쓸하게 울었다. 아마도 다모는 새로 들어가게 될 교회의 맨션 현관에도 누루이 교이치라는 낡은 문패를 걸어둘 것이다. 그 전경을 떠올리자 교이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고개를 떨구었다. 다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다. 다모, 사실은 내가 구미코를 불행하게 했다. 바람을 피운 일은 없었다. 접대 술이야 어지간히 마셨지만 20년 동안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엉뚱한 일에서 구미코를 그만 불행에 빠뜨리고 말았다고 교이치는 가슴 저리게 후회했다.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다모는 의아한 눈빛으로 되물었다. 갑작스럽게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건 상사맨 마누라라면 오래 겪어야 할 일이야. 구미코야 형하고 결혼해서 마냥 행복하기만 했지 뭐. 그런 게 아니야. 교이치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날 밤 집 앞에서 자신을 맞이해 주던 가족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가슴에 되살아났다. 당숙모의 따뜻한 손, 슬리퍼를 달그락거리며 달려와 허리춤에 매달리며 좋아하던 어린 구미코, 마루 끝에서 웃어주던 말수적은 당숙, 다모는 두 손을 번쩍 치켜들어 흔들며 자신을 맞아주었다. 당숙 내 가족들은 그가 오기 전에 이미 선량하기 이를 데 없는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행 덩어리를 쇠공처럼 가슴에 품고 찾아온 친척 소년. 그들은 그때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교이치의 고통을 치유해 주고자 마음먹었던 것이다. 도쿄 대학을 나와 대기업 상사에 취직을 해도 교이치의 상처가 낫지 않으리라는 것을 당숙은 알고 있었으리라. 그래서 그 상처를 계속 치유해 줄 사명을 구미코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구미코를 불행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후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구미코는 정말 잘 됐지. 형이 그저 착하기만 해서 별소리를 다 하네. 그렇지 않아, 다모. 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던 날 밤에 내게 그어진 상처 때문에 구미코를 불행하게 했다. 어머니라고 불릴 권리를 빼앗았다. 그리고는 결국 먼 타국 땅으로 쫓겨나는 신세까지 함께 겪게 되었어. 다모에게 이런 죄를 모조리 참여할 날이 오기나 할 것인가. 교이치는 무겁게 산을 들었다. 뜻밖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집을 막 나서려던 참이었다. 내가 요도바시 본가에 와 있다는 것을 오타가 어떻게 알았을까.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자 오타는 맨션에서 전화를 안 받길래 예 사원 명부에서 찾아보았노라고 대답했다. 거기까지 머리를 굴리자면 시내의 갈만한 호텔들은 다 수소문해본 끝이었을 것이다. 교이치 부장이 일본 땅에서 마지막으로 들릴 만한 곳을 회사 내의 알만한 사람들에게 다 묻고 돌아다닌 끝에 생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잘도 찾아냈다 싶었다. 그러나 알아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듯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오타는 말했다. 연락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내일 몇 시 비행기시죠? 19시 브라질 항공편인지 아니면 22시 JAL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됐다니까?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마지막으로 배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혼자만 나갈 테니까요. 간둬. 이제 우리 프로젝트는 끝났어. 이미 끝난 일이 질질 끌려다니면 새로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법이야. 자네들도 이제 이쯤에서 끝을 내. 자, 그럼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하자. 오타가 당황한 듯 큰 소리로 누구이를 불렀다. 오늘 인사명령이 떨어졌어요. 저 9월 인사이동에서 누구이 선배님의 후임이 됩니다. 네, 후임? 그거 잘 됐구먼. 영업 1팀 부장이라면 회사의 제일 중요한 노른자 위야. 열심히 해. 잘 됐구먼, 오타. 이제 내가 마음 턱 놓아도 되겠어. 갑자기 나지막한 억누르는 듯한 흐느낌 소리가 기회와 닿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구의 부장님만 내보내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겁니까? 이봐, 이봐, 곁에 아무도 없는 게야?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부장님, 이런 기막힌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카다는 기획실장으로, 도요야마는 비서과장으로 간답니다. 열심히 일하신 죄밖에 없는 누구의 부장님만 버리고 우리 프로젝트 팀은 전원 영전이라니요. 지금 다들 여기 모여 있습니다. 다들 울고 있어요. 바꾸겠습니다. 됐어, 됐어. 그만둬. 내 부하들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난 사원들이었던 거야. 그것뿐이야.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시죠? 저희 모두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저희는 다 부장님 밑에서 컸습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과장직에 오른 이날까지 부장님이 저희 모두를 이끌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지, 오타. 자네들이 우수한 인재들이었어. 오히려 내가 우수한 부하들을 둔 행운을 누렸지. 수화기에서 예전 부하들이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이크폰을 통해 모두 함께 듣고 있는 모양이었다. 한바탕 붙어볼랍니다. 다들 모여서 상의했습니다만 저희들 모두가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부장님을 다시 본사로 모시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누쿠이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전화 건너편이 일순 침묵에 잠겼다. 그건 앞으로 한 10년 지나서 자네들이 중력이 된 다음에 생각해보게. 알았지?
이건 내 마지막 명령이야. 어리석은 짓들 하지 마. 오타도 도요야마도 오카다도 다들 중역이 되어주게. 중역 이사회에 자네들이 빠짐없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해준다면 나도 돌아오겠네. 총의에 의한 명이 아니면 나는 따를 수가 없어. 오타는 소리 죽여 훌쩍였다. 10년 가령 그들이 이 명령을 실현해 준다 해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돌아와 상사맨으로 활동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윽고 오타의 수긍의 말이 떨어지자 주위에서 빗발치듯 같은 인사말이 이어졌다. 배웅은 필요 없어. 신혼여행을 방해하지 말아주게. 그 말만 남기고 눕고 있는 수화기를 놓았다. 오, 리우데자네이루, 지구 반대편, 이 땅에서 가장 먼 곳, 나리타에서 상파울루까지는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21시간의 비행이었다. 25년간 세계 각지를 돌았지만 그곳 지점에만은 가본 적이 없을 정도의 외지였다. 전임자는 거의 10여 년 선배로 완전히 잊혀진 물건처럼 오래도록 그곳에 버려져 있었다. 인사부보다 먼저 전화를 넣어 자신이 후임이라는 소식을 전했더니 무슨 농담이냐고 되레 웃었다. 전임자는 인계를 끝내면 정년이라고 했다. 이제 새삼스럽게 고국에 돌아와 보아야 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곳에서 영주권을 따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커피 농원에서 여생을 보낼 작정인 모양이었다. 그런 인생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다. 택시 차창을 스치는 조국의 풍경이 오래된 흑백 영화처럼 보이는 것은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린 실이 탓일까. 분노도 희망도 탄식도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모와 함께 어울려 마신 낮술이 제법 얼근하게 올랐다. 손발만 묘하게 뜨뜻하니 기분이 좋았다.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상태로 교이치는 지나쳐가는 신주쿠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 무렵의 러시아워여서 신도심에서 올라오는 인터체인지는 폐쇄되어 있었다. 밤 10시 비행기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야스쿠니 거리를 돌아 도심 인터체인지에서 고속도로를 타달라고 운전사에게 일렀다. 좀 묘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 하세요. 그렇지만 너무 놀래키지는 말아요. 헤어지기 섭섭한 듯 고향 풍경을 바라보며 아내가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 기억해? 당신 아버지요? 희미하게요. 안경을 쓰셨죠? 항상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입으셨고요. 그리고 포마드 냄새. 꽤 멋쟁이였던 모양이야. 정말 항상 그런 차림이었어. 모자까지 늘 갖추어서 쓰고 다녔지. 본사 빌딩은 가운데 부분 위쪽부터 비구름 속에 숨어 있었대. 이 근처 옛날에는 정수장이었지요? 여기로 고기 잡으러 오곤 하던 거 생각나요? 경비원이 우리 잡느라 꽤 고생했을 거야. 아, 맞아. 당신 진짜로 한번 잡힌 적이 있었지? 다모 오빠는 그냥 도망쳐버렸는데 당신은 나 찾겠다고 다시 와 주었잖아요. 나 그때부터 당신이 조금씩 좋아졌었어요. 뭐 꼭 당신을 구하자고 갔던 건 아니야? 어머, 그랬어요? 맙소사, 아주 깜빡 속았네. 그냥 비겁한 놈이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 자신의 인생을 한번 자랑해보고 싶어 내뱉은 말이었는데 하고 보니 아내에게 늘어놓을 이야기는 아니었다. 신주쿠에는 줄곧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황혼 무렵 가부키 거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길에 이르렀을 때 아내는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듯이 물었다. 당신 어제 일 생각하는 거죠? 교이치는 대답하지 않고
오가는 우산의 물결만 바라보았다.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런 걸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면 머리가 이상해진다고요. 치매는 마음부터 시작된다잖아요. 교이치도 물론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다. 환영이니 유령, 타임슬림 같은 것도 믿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어쩐지 믿고 싶었다. 자신이 마지막 버스를 타고 당숙네 집으로 간 뒤에 아버지가 그 여자와 헤어지고 츠노하즈로 자기를 찾으러 왔었다고. 그리고 밤깊은 길거리를 헤매며 지나가는 사람이며 불황자며 가게 문을 닫는 점원들을 붙잡고 이 근처에서 8살 정도 되는 사내애를 못 봤냐고 물으며 돌아다녔다고. 찾다가 그만 지쳐 다시 그 여자에게 가버렸다고 해도 좋았다. 어린 자식을 부릴 마음에 변함은 없었다고 해도 좋았다. 다만 확실하게 이별의 말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 다시 이곳에 왔었다고 믿고 싶었다. 아버지 나름대로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자신만 해도 그저 자기 것일 뿐일 괴로움을 어쩌지 못해 아이를 지워버렸으니 이제 새삼스럽게 아버지를 책망할 수도 책망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남자라면 둘러대지 말고 똑 부러지게 잘라 말해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었다. 택시는 네온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가부키 거리를 달렸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바라보며 교이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찾았다. 아무래도 만나고 싶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유영지 같은 타국에서 보내게 될 앞으로의 삶과 애꿎게도 자신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아내를 위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모두 풀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자동차는 아무 일도 없이 츠노하즈의 북적대는 풍경을 지나치고 말았다. 한숨을 내쉬며 시트에 몸을 묻으려는 순간 교이치는 건너편 신사의 어두운 참내길 안쪽으로 얼핏 하얀 여름 양복이 지나쳐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 미안하지만 잠깐 세워요. 자동차는 신호 바로 앞에서 급정지했다. 왜 그래요? 아니, 별일 아니야. 절에 들러 부적 하나 사가려고. 금방 돌아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어. 이번에도 그저 착각인지 몰랐다. 안개비에 가려 길 저 앞까지 시야가 흐릿했다. 참내길 양쪽에서 은행나무와 벚나무 가지가 무성하게 뻗쳐 하늘을 덮고 있었다. 입구 기둥 밑을 지나기 전에 교이치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양복 앞단추를 채웠다. 아버지! 터널처럼 어두운 돌담, 가로등 불빛이 만든 둥그런 원 안에 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하얀 파나마 모자에 마 여름 양복, 헤어지던 그날 그 차림 그대로였다. 아, 교이치, 얼마나 찾아다니는 줄 아니? 이런 곳에 있었구나. 안경에 야스쿠니 거리의 불빛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나 데리러 온 거지? 아버지는 대답을 주저하며 천천히 교이치에게 다가왔다. 그리운 포마드 냄새가 먼저 코끝에 와 닿았다. 대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아버지, 나가시마가 진짜 자이언츠 팀에 입단했어. 그래? 너하고 야구 한번 같이 못해 주었구나. 그런 건 괜찮아. 맨날 다모랑 같이 하는데 뭐. 아저씨가 유니폼도 사주셨어. 내 등번호는 4번이야. 아버지는 교이치의 말을 듣자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던 아버지는 마음을 정한 듯이 안경을 밀어올리며 입을 열었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면 들어주겠지? 어, 말해. 나 절대 울거나 화내거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아버지 생각하는 거 다 말해.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와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키가 교이치와 거의 비슷했다. 아버지는 지금 아주 어려워. 어, 알고 있어. 내 어머니 죽고 회사는 넘어가고 이제는 더 이상 도쿄에 있을 수도 없게 되었어. 어디 먼 데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린 너를 데리고 갈 수도 없어. 게다가 그 누나도 너하고 함께 가는 건 싫다고 하고. 아버지는 자식과 여자를 양쪽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했을까? 아니,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분명 자식의 행복을 위해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표정은 씁쓸하기 짝이 없었지만 교이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참으로 선했다. 아버지는 간단하게 잘라 말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너를 버려야 할 것 같구나. 이 한마디가 너무나 듣고 싶었다. 교이치는 양복 소매 끝에 눈을 묶고 울었다. 아버지의 손이 교이치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다.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교이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리광을 부렸다. 아버지, 나 이렇게 어엿한 샐러리맨이 되었어. 아버지가 말한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제일 좋은 대학에 갔고 아버지가 되고 싶던 샐러리맨도 되었어. 아버지는 천천히 교이치의 차림새를 바라보았다. 그랬구나. 참 대단하구나. 정말 훌륭해. 아무한테도 지지 않았어.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늘 1등하고 누구한테건 지지 않게 열심히 살았어. 회사에 들어가서도 나 계속 1등이었다고. 애썼구나, 교이치. 어, 나 열심히 살았어. 아버지 아들이니까. 나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이야, 그건 좀 심한 말 아니냐? 게다가 배짱도 없고 몸이 그렇게 튼튼한 편도 아니었어. 그래서 그만큼도 더 열심히 살았어. 그렇잖아? 나는 버려진 애니까 아무한테도 질 수가 없어. 만약 뒤떨어지면 버려진 애라서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애라서 그렇다고 다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그건 아버지 어머니한테 죄 짓는 일이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었어. 둘째도 안 돼. 둘째 앞에는 첫째가 있잖아. 그 애한테도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니야? 단 한 사람에게도 질 수가 없었다고. 교이치의 말을 들으며 아버지는 솟구치는 감정을 견디려는 듯 입을 꽉 다물고 파나마 모자의 차양을 올려 가로등을 올려다 보았다. 사실은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이 있었다. 훌륭한 샐러리맨이 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되지는 못했다고 말하려다 교이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를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았다. 머리 한 귀퉁이의 멀쩡한 부분에서 이건 아버지의 혼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일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다. 아버지와 재회한 기쁨은 당장 슬픔으로 변했다.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대답 대신 아버지는 파나마 모장 사양으로 얼굴을 가렸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언제, 어디서, 어쩌다가 돌아가셨어요? 죽은 자에게 그건 아마 가장 괴로운 질문일 것이다. 아버지는 괴로운 듯 몇 번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규슈에서 죽었어. 너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 술하고 약에 간상이 너덜너덜해져 버렸지. 그래서 나를 데리러 오지 못한 거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아버지의 가느다란 턱에서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병원에서 전화는 했다만 죽기 전에 너를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 그런 전화가 왔었다는 거 난 몰랐어. 아마 말 안 하셨을 게다. 거지가 되어 죽어가는 꼴을 너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되레 나를 꾸짖더라. 그렇지만 그때 내가 당숙한테 부탁한 건 그대로 지켜주신 모양이더구나. 부탁한 거?
바람이 나뭇가지를 뒤흔들며 지나갔다. 커다란 빗방울이 뚝뚝 소리를 내며 파나마 모자에 떨어졌다. 아버지는 조용히 얼굴을 들었다. 반드시 너를 데리러 갈 테니까 성은 바꾸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성이 바뀌는 건 너무 가엽으니까. 그건 싫어. 난 아저씨네 아들이 되고 싶었어. 내가 널 데리러 갈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내 몸이니까 그렇지만 말이다. 아버지는 너를 남의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부자간의 인연만은 끊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언젠가는 꼭 같이 살고 싶었어. 어머니가 죽은 후 둘이서 보냈던 쓸쓸한 날들이 가슴에 되살아났다. 아버지는 꼬박 이태 동안 어머니 목까지 교이치를 돌봐주었다. 미안해요 아버지. 나 이제야 겨우 알았어. 아버지는 너무 지쳤던 거야. 그렇지요? 회사는 문 닫을 처지인데 매일 밥하랴 빨래하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됐던 거야. 미안해. 나는 그런 것도 몰랐어. 그런 게 무슨 자식을 버릴 만한 이유가 되겠냐? 아버지는 기계가 모자란 사람이었다. 비겁한 인간이었어. 거기다 몸까지 함부로 굴리다가 너를 데리러 가지도 못했지. 그래서 내 당숙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뭘? 거기서 처음으로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그건 너도 알 거 아니냐? 몰라. 뭘 부탁했는데? 성을 바꿔서는 안 되지만 만약 내가 데리러 가지 못해도 교이치를 외톨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잖냐. 우리 교이치가 웬만하거든 구미코와 결혼시켜서 계속 친척으로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내 당숙이 그렇게 해주셨지? 교이치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가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확실한 미래를 아버지는 교이치에게 놓아주고 가셨던 것이다. 그 애하고는 잘 지내냐? 자신의 인격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여자,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자는 이 세상에 구미코밖에 없었을 것이다. 웃음을 머금은 채 아버지의 모습은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교이치는 옷깃을 단정히 여미고 깊이 깊이 머리 숙여 절했다. 아버지 고마워.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만 대답으로 돌아왔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교이치. 고개를 들자 비에 젖은 어두운 나무숲이 바라보일 뿐이었다. 아내가 등 뒤에서 우산을 받쳐주며 물었다. 어머, 부적은요? 부적? 어, 절 사무실이 벌써 문을 닫았더군. 자, 갑시다. 이상한 사람, 이런 곳에서 절은 왜 하고 있어요? 절 문을 났을 때 교이치는 다시 한번 비 내리는 돌담을 돌아보았다. 구미코, 네? 아, 네. 뭐예요, 갑자기? 지금 내 이름 불렀지요? 그래, 구미코. 왜, 싫어? 좋아요. 좋긴 한데 어째 좀 부끄럽네. 갑자기 그렇게 부르니까. 츠노아즈는 안개비에 서서 있었다. 아버지가 또다시 그 거리 귀퉁이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없으리라. 우산 속에서 아내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교이치는 생각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초밥이나 먹어볼까. 고향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츠노하즈에서 감상 잘 하셨습니까? 8살 된 누쿠이 교이치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츠노하즈에서 교이치는 가슴속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가 회사 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그때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부모가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교회치의 확실한 미래를 위해 아버지가 내린 결정은 그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음을 알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감싸준 그의 아내 구미코와 그녀 가족들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돋보인 소설이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